대학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항속 체크입니다. 자, 일단 준비되면 바로 출발해주시고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선박 판옥선인 전투선박 2입니다 당연히 항속 풀세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작이에요. 완작 특강목이고요. 134% 도조종 21랭크입니다. 자, 21에 24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도조종 연성 생기면서 좀 더 맞추기가 쉬워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세팅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기록도 조금 많이 단축될 겁니다. 원래 세팅에 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어요. 개강장거보다 한수 위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를 칼같이 지나가네? 야, 항로 업그레이드 했니 너? 아니, 무슨 벽을 핥네 얘가? 너 혹시 항로 업그레이드 했니? 아니, 방금 벽을 핥았는데? 나 솔직히 걸릴 줄 알았어, 중간에. 자, 일단은 배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예. 매파 11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파 11이 살짝쿵 아쉽기는 한데 자, 3분 9초 예, 3분 9초 때에 턴 한번 하고요. 롱스쿠너류 정확히 말하면은 범선 중에선 아직도 1위에요 넘버원 가장 빠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역풍 구간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 앞바다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잘 나오길 바래야죠. 자, 일단 두번째 섬까지 지나갈 때 어느정도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섬 지나간 속도 6분 10 5초 6분 15초 네 일단은 6분 15초면은 꽤 나름 속도가 나는 편이거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익히 얘기를 하는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케이프타운 아래 하당분을 지나갈 때 9분 11초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로얄 패밀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뭐 8분대 찍으면 말도 안되고 9분 11초 넘어야 됩니다.
아마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지금 항속 세팅이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도초종 부스터 연성이 생기면서 도초종 부스터가 좀 가벼워짐으로써 노젓기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선은 케이프타운 근처 다 와가는데 지금 8분 30초. 자, 8분 40초 때 50초. 자, 8분 54초 지나갔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기본 조건은 완성시켰네요. 예, 요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자, 문제는 네파가 깎이는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우선은 남서인도양부터가 문제거든요. 네파가 11인 선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남서인도양에서도 파도에 따라서 속력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과연 저 네파 페널티를 안 받을지, 받아도 조금만 받을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네파 11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파 11은 12였으면 안 받습니다. 12였으면 안 받는데 11이라 받아요. 자, 여기 13분대 후반에 지나가면 빠른 겁니다. 자, 13분 28초. 네, 상당히 빠르고요. 슉슉 그거 주연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뭐 본캐가 주연에 걸렸을 때, 뭐냐, 뭐 혼란에 걸렸을 때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운전매가 걸렸을 때 뭐 항속이 느려진다거나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상태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마. 자, 일단은 굉장히 빠르고요. 28노트. 28노트 그냥 고정 박아버리네. 자, 다음은 여기 3차로 지나갈 때. 아, 이게 왜, 한장님 지금까지 뭐 혼란에 걸려서 느려졌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대항해 시대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도 하나 발견했죠. 증기선 페널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또 나왔죠, 새로. 예. 아직도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하나씩 나와요, 몇 달에 한 번씩. 자, 일단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16분 39초에 지나왔습니다. 16분 39초. 네. 장식 배 안 돌려? 돌린 건가? 아, 돌린 거구나. 언제 돌렸대? 네, 리스 반보 속도 체크입니다. 자, 어쨌든 더 자세한 증기선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은 네, 유튜브에 곧 올라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아,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선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18분 27초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끝까지 달려볼까요? 자, 다와 가고요.
19분대 몇 초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19분은 확정이다 이거. 자, 준비. 자, 19분. 30. 자, 터치다운입니다. 딱 요쯤이죠. 자, 19분 35초. 네. 굉장히 빠르네요. 왜 빠르지? 빠를 거라니까? 이거 느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거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얘는 애초에 도수치가 개나겔보다 살짝 떨어지는 편이고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개나겔보다 약간 밀려나는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느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새로운 방법으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귀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달리던 거보다 세팅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전 항해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한 19분 40초 때 그쯤이 나올 거예요. 19분 40초 때. 그러니까 미묘하게 느리다. 로열 패밀리 중에서는 느린 편이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빠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요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도초종 21, 노적기 24랭크 기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네이밍 진짜 성의가 없네. 동감입니다. 자,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